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안을 제시했으나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어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시작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주간 전개할 4대 최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 극적인 반등과 역전극이 가능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에서 동시에 내일 유권자 등록을 마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로 올린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안을 전격 제시했으나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으로부터 동시에 냉담한 반응을 얻어 아직도 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1조 8천억 달러 가운데 4천억 달러는 1차 패키지에서 쓰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사용하자는 방안인데다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가 반영이 안 되자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공화당 상원은 너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의 코로나 고통 해소와 미국 경제 회복까지 걸려있는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트럼프 백악관의 새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첫 제안보다는 근 두 배, 최근 안보다는 2천억 달러 더 올린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안을 전격 제시했으나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으로부터 동시에 냉담한 반응을 얻어 공전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1조 8천억 달러를 올리면서 1억 7천만 명의 미국민들에게 보낼 직접 지원에서 부양자녀 1인당 500달러를 1,000달러로 두 배 올려 민주당의 당초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 규모도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로 제공 기간을 늘리되 주당 지급액은 400달러를 고수해 민주당의 600달러와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규모 1조 8천억 달러 가운데 큰 4천억 달러는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케어스 액트에 따라서 배정받았으나 쓰지 못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제안은 일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총규모를 비록 1조 8,800억 달러로 늘렸지만 그 중에 4천억 달러는 1차 케이스 액트에 따라 배정됐다가 아직 쓰지 못한 것을 다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실제 신규 투입은 예전과 같은 1조 5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실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연방실업수당도 아직 변함이 없고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액에서도 1,500억 달러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자신이 8월 1일에 두 달 이상 백악관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통행을 비판하고 선거 전인 3주 안에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예산 적자가 지난해 9,500억 달러에서 올해는 3조 1천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2조 달러나 되는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는데 난색 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을 분노케 할 공전 사태를 내버려두기 어려워 선거 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반드시 성사시키려 시도할 것으로 보여 막판 선택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시작돼 공화민주 양 진영이 선거철 지명 시기와 연방 대법원 구도 변화 여파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까지 직접 참석해 선거 전에 인준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기울면 오바마 케어가 폐지 위기에 내몰릴 것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을 6대3의 완전한 보수 우위로 바꿔놓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개시돼 선거를 3주 앞둔 워싱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사나흘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지명일로부터 통상 50일이나 걸리던 상원의 배경 조사를 단 보름 만에 끝내고
최단 시일인 16일 만에 공개 인준청문회를 개시한 겁니다. 특히 공화 12명, 민주 10명으로 구성된 상원법사위원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크리,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2명이 백악관 지명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확진됐는데도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논란을 사면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I doubt if there's any room in the country has been given more attention and detail to make sure it's CDC compliant has set up the room in a fashion that we can safely do our business. Two members of this committee are just now emerging from quarantine after testing positive for COVID.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인준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안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원의원들은 격리 기간 중에도 직접 청문회장에 나온 것은 동료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감염 위험을 완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베러 지명자가 3년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이미 검증받아 인준받았고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연방 대법관 적임자라며 10월 말까지는 최종 인준하겠다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후보 자질이나 주변 문제를 파헤치기보다는 연방대법원의 6대3 구도시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ACA, 즉 오바마케어가 폐지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ost importantly, healthcare coverage for millions of Americans is at stake with this nomination. Tries to attribute to you a policy position and hold you to that. You're not a policymaker, you're a judge. That's what we're here to discuss. 상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미국민들의 헬스케어가 경각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인준청문회에서 그 위험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기간 중에도 청문회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의 마이크리 상원의원은 베러 지명자는 정책 결정자이거나 집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며 민주당 공세에 응수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법사위원회 청문회는 열리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19일에나 상원 업무를 재개하기 때문에 그 이후 상원 법사위 심리와 표결을 거쳐 26일부터 본회의 토론, 28일 토론 종결 표결, 29일 최종 인준 표결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2명의 여성 상원의원을 제외한 51명이 단합돼 있어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배럿 지명자를 연방대법관으로 선거 전인 10월 말까지 최종 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유 효과를 봤다고 극찬한 리제네론사의 코로나19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제와 함께 사용했던 일라이 릴리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임상시험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회사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생명공학회사인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리젠코비2는 두 개의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한 치료제입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항해 인체 면역 체계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항체를 이용한 약물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당시 임상 3상 과정에서 리젠코비2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는 이 약품의 효능을 극찬하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를 쓰자 나는 즉각 좋아졌다고 찬사를 보냈고 이어 우리에겐 리제네론이 있고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에 매우 유사한 약물이 있다며 우리는 긴급 상황을 토대로 이들 약물을 승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y gave me Regeneron. It's called Regeneron. And other things too, but I think this was the key. But they gave me Regeneron and it was like unbelievable. I just want to say we have Regeneron, we have a very similar drug from Eli Lilly and they're coming out and we're trying to get them on an emergency basis. I've authorized it. 임상시험에도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기관인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더크 소츠먼 박사는 로이터 통신에서 임상시험 참가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제네론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리젠코비2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미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제네론사는 긴급 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미국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5만 명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대형 제약사 로슈와 협력해 총 30만 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리제네론과 함께 언급했던 일라이 릴리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역시 긴급 승인을 허용하도록 미식품의약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라이 릴리사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환자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11일째에 이들에게서 검출한 바이러스 수가 대폭 줄었고 약물 관련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초기 코로나 생존자들의 혈액 샘플에서 추출한 항체 치료제를 이달 10만 회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제조할 수 있고 연말까지는 최대 100만 회 투약분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일라이 릴리는 경증 환자용으로서 최초의 치료제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FDA가 긴급 승인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혈장 치료제는 중증 환자용입니다. 일라이 릴리사는 가격 책정에서 항체 치료제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열흘 만에 선거 전에 복귀해 3주 동안 전개할 4대 최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 극적인 반등과 역전극이 가능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대 최후 승부수들은 코로나를 물리치고 컴백한 전시사령관의 모습을 과시하고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몰아붙이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딜을 타결하고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으로 보수표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수송에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극적인 반등과 역전극을 위한 최후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길이 좋아졌지만은 4년 전 상황보다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번의 극적인 컴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최후 승부수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 보이지 않는 전쟁 사령관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컴백해 최후 승부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국정과 선거전에 컴백했음을 선언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이 입은 미국 경제도 회복시키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More enthusiasm. We have had more enthusiasm right now, this year, than we had 4 years ago by a factor of 3 times.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이 되는 날인 오늘 저녁에는 플로리다 중부 소재 샌퍼드 올랜드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선거전에 복귀합니다. 내일은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핵심 경합지 펜실베니아를 공략하는 등 매일 선거 유세를 벌이는 강행군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의 선거 공약에서 허점을 파고들어 사회주의 정책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지막 순간 패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세금과 관련해 바이스 해리스 팀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는 한 푼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트럼프 펜스 팀은 트럼프 감세안을 폐지한다면 미국민 가정당 매년 2천 달러의 감세 혜택이 사라져 세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Joe Biden has been very clear. He will not raise taxes on anybody who makes less than $400,000 a year. He said he's going to repeal the Trump tax cuts.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You've refused to answer the question. Joe Biden has refused to answer the question. Are you and Joe Biden, if somehow you win this election, going to pack the Supreme Court to get your way? 경합지 펜실베니아 최대 현안인 셰일 게스와 석유시 주인 수압 폐쇄법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대 3 보수 우위로 키울 것으로 예상되자 9명이 연방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 물타기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바이든 해리스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부각시켜 보수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 안팎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선거전에 타결지어 미국민들과 사업체, 기업들에게 구호금을 보내는 조치를 하나의 승부수로 띄우고 있습니다. 넷째, 오늘 시작된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을 통해 보수표 대결집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동시에 내일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데요. 워싱턴 지역 유권자들 중에 이사 등으로 새로 등록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내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조기 투표나 우편 부재자 투표 또는 11월 3일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 미국의 선택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 중에 등록이 안 됐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동시에 내일 유권자 등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등록 유권자인지를 각 주의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먼저 간단히 확인해보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주선거위원회가 보내오는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해 회신해야 합니다. 또는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우송되어온 부재자 투표용지에 한 표를 행사해 선거위원회로 반송하면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우편으로 등록 신청서를 우송하려는 경우 내일 13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며 선거 사무소에 직접 가서 제출하려면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내일 자정 직전인 밤 11시 59분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다음 주인 23일까지 우편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조기 투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내일 마감일은 버지니아와 같으나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은 내일 밤 9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메릴랜드 유권자들은 비록 내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치더라도 오는 26일 시작되는 조기 투표 기간 중에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한 후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서는 조기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은 펠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등 지정된 투표 장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또는 우편으로 보내온 부재자 투표용지에 한 표를 행사해 선거위원회에 회신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편 부재자 투표와 조기 투표에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 인파가 적은 투표소를 골라 조기 투표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용지는 지연 사태가 우려되는 우편 대신 지정 투표소나 드롭박스에 직접 넣어주기를 선거위원회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